좀 기분이 나빠요. 저는 좀 속상해요. 왜냐면은 모발이식으로 고밀도를 높이는 게 매우 쉬운 일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10년 하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운전처럼 10년 운전하면 뭐다 부산까지는 한뭐차안 막히면 6시간 5시간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밀도도, 그다음에 저희 병원 밀도가 조금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모든 병원이 다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수술 결과가 들쭉날쭉한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의술이라는 거는 같은 장비 쓰고 똑같은 기간을 트레이닝하면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안 돼요. 되게 재밌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데, 그 안에서도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의사가 100명 있으면 80명 정도는 다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밑에 10명 정도는 정말 이상하게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상위 10% 정도는 또 탁월하게 잘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0%는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보통 기타를 연주하거든요. 기타 치는 것도 보면은 센스 있게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센스 있게 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연습도 센스 있게 해요. 왜 공부도 똑같잖아요. 봤는데 계속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국사 공부한다 그랬는데 보니까 지도 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효율이 떨어지는 공부를 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기타 뭐또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수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스킬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되고 어떻게 모니터링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교과서에서 가르쳐주는 건 없거든요. 어떤 모바일 교과서나 이런 걸 봐도 스킬을 올리기 위한 기술은, 방법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의사들이 어떤 장비만 있으면 될 거라는 어떤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뒤에서 펀치하는 게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에다가 이거 껴가지고 이게 지금 끝에가 칼날이거든요. 그래서 구멍을 뽕 뚫어가지고 그냥 뽑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하고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를 반증해 주는 게 뭐냐면요, 이 바늘 끝이 날카로운 것도 있고 이렇게 트럼펫처럼 벌어진 것도 있고 아니면 끝에가 무딘 것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게막 섞여 있는 것도 있고, 사이즈도 여러 가지가 있고 회사도 정말 여러 가지고, 이걸 돌리는 것도 한쪽으로만 돌아가는 게 있고 막 돌아가는 게 속도가 좌우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돌아가면서 깊이에 따라 속도를 바꾸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거면은 바늘 한 종류랑 기계 한 종류만 있으면 될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잘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돼요. 큰 병원에 보면 선생님들 중에 뽑았는데 뒤에서 계속 잘라먹으면 그 선생님은 결국에는 비절기 퇴치는 그 선생님은 못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